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을 세 번역으로 봅니다. 여러분이 처음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. 우리가 구원에 흔들릴 때마다 우리 뭘 잡아야 됩니까? 신선한 것, 새로운 것, 뭐 특별한 것, 사순절이나 대림절 때 뭐 새로운 것, 막 나에게 은혜 끼칠 뭐 프로그램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처음 들은 것으로 돌아가라. 처음 들은 것을 간직해라. 여러분이 처음 들은 그것, 그게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다. 25절,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. 그 처음 들은 것이 약속인데 영원한 생명입니다. 복음, 그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.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어디로 갑니까? 돌방 다이어리가 왜 합니까? 쉬프트 레프트 하는 거예요.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.